네, 윈터플레이 여러분 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몇 주만 좀 늦었어도 네. 이제 이름이 무한할 뻔했어요. 네. 윈터플레이 어떻게 만들어진 팀이에요? 윈터플레이는 사실 크리스마스 음반을 한 2년 전에 만들려고 했어요. 겨울에. 그래서 내가 우선 우리 베이스 송규하고 또 우리 최우진 기타를 네. 전화해서 야 우리 음반 하나 만들자. 네. 이제 딱 모였어요 한번. 딱 모였고 네. 짱깨 먹고 딱 생각했어요. 짱깨란 표현이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네. 그 표현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. 네. 그래서 이제 먹고 짜장면. 네. 짜장면. 먹고 이제 네. 그래서 시작했어요. 녹음 들어서 네. 다시 우리 돈 조금씩 모아서 이제 녹음 들어갔어요. 크리스마스 다 지나가고 있어요. 근데 왜냐면 이렇게 막 음악이 괜찮으니까 막 좀 더 하고 한 곡 더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서 윈터 플레이가 됐어요. 이제 크리스마스 말고 다 빼고 좀 늦었으니까 네. 이제 겨울로 가자. 근데 어떻게 이제 우연히 음반이 잘 나와서 네.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제 1년 반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네. 우리 혜원 씨 얘기를 좀 하자면은 혜원 씨가 처음에 뽑히게 된 게 네. 예능 프로그램 MBC 악동클럽 여자 멤버. 네, 좀 최종에 이제 여자 팀하고 남자 팀을 이렇게 뽑았는데 네. 그때 최종으로 남았던. 그때는 약간 댄스 그룹을 뽑는 거 아니었나요? 그때는 댄스 그룹이었죠. 네.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? 음악적 방향이 전혀 바뀌었어요. 네, 그때 이제 뭐 뽑혀가지고 또 그때도 앨범을 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좀 저랑은 많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. 자, 어떻게 보면 좀 전혀 다른 음악을 하는 두 팀이 이렇게 만났어요. 친하기도 하고. 네. 어떻게 이바디하고는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음악적으로 화합이 되고 그랬어요? 술 먹다가 그치? 그러니까 의외로 나 뮤지션들이 보면 되게 음악적 만남이 너무 음악이 끌렸다 네.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대중이 그런 걸 기대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만나보면 사실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시고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들이시긴 한데요 사실 네, 네.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어느 날 다가와서 음악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요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고 서로에 대한 이렇게 존경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술자리에서 네, 이렇게 오빠 동생 이렇게 되고 그렇게 실제로 음악하는 분들이 술자리에서 음악 얘기 전혀 안 하더라고요 윈터플레이가 또 랄랄라만을 위해서 네.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곡들을 연주를 해주신다고 네. 마이클 잭슨의 곡이에요 네. 빌리진이라는 빌리진 네. 그리고 모니저 네. 또 이어서 모니저 해트긴 선생님의 곡인데 저희가 그 원곡하고 굉장히 좀 다른 느낌으로 네. 저희 윈터플레이 네. 색깔로 약간 삼바 리듬을 이렇게 가미해서 네. 편곡을 해서 해봤어요 맞아.